제 아빠랑 얼굴형이 똑같거든요. 약간 땅콩형 얼굴형? 아이 또 어울리겠다. 또 가자. 안면님과 3등 사악턱이랑 광대랑 앞턱하고 코 하기로 했어요. 코끝이 되게 정면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길어 보이기도 하고 옆으로 보면은 매부리가 있어가지고 윤곽은 광대 때문에 볼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땅콩형 얼굴형?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딱 마스크 벗고 보시는데 바로 아시더라고요. 광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볼펜 때문에 광대하고 이제 사각턱이 좀 발달돼 있어서 신경선도 되게 안정선 위치에 돼 있다고 수술 잘 될 것 같다고. 제가 이 앞턱은 넣고 싶었거든요. 너무 주걱턱 같이도 있어서. 근데 넣으면은 살 이렇게 이중턱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앞에만 조금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코도 비중격이랑 귀염골 쓰고 이렇게 코끝 살짝 높이고 실리콘 1mm 정도? 매부리 깐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한 사람들도 그 병원이 되게 잘한다고 안면인각으로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후기도 엄청 많고 좋더라고요. 맨날 유튜브에다가 쳐보기도 하고 밥톡? 이런 데에다 쳐보기도 하고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본 것 같은데 폼만 어때요? 보면 후기들 보면? 다 잘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러웠어요 되게. 아까 오는 데는 되게 떨렸어요. 아까 오는 데는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별로 아직까진 감흥이 안 나. 수술실 들어가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 유튜브로 맨날 보던 거 보고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저야? 이거보다 5배 더. 아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진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돼요?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안녕. 보호자분 지금 연락하셔도 돼요. 그러고 계셔도 되긴 하는데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는 가셔야 되긴 해요. 밤에는 그냥 혼자 있고 내일 아침에 오전에 원장님 보고 이거 피지머니 빼고 그러고 퇴원하실 거예요. 10시 정도에. 저요 지금 어지러워요. 아플 때가 어지러워요. 아파요. 근데 코에 하나도 안 아파요. 못 생겼어. 아, 내 눈! 안녕. 이거 지금 가요.